같은 이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짧은 걸로 하나 들려드릴게요. 다섯 손가락. 다섯 개의 손가락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아빠 손가락이 자랑을 했어요.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. 최고라고 할 때 나를 세우잖아. 나를 아빠 손가락이라고 부르잖아. 무슨 소리? 저기 높은 곳을 가리킬 때도, 저기 장소를 가리킬 때도 나를 사용하지.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. 다들 조용조용 머리 한번 쭉 펴봐. 어떤 손가락이 가장 긴가? 바로 나지. 모르는 소리. 세상에서 귀한 보석반지를 어디에 낄까? 엄지? 검지? 중지? 아니 아니, 바로 넷째 손가락인 나라고.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. 모르시는 말씀. 귀가 참을 수 없이 간지러울 때,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지? 졌지만 내가 최고다 뭐.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손바닥이 정확히 말했어요.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더 내 손바닥 안에 있지 않노. 나 없인 살 수 있는. 손가락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어요. 그때부터 손가락은 앞으로만 구부러지고 뒤로는 절대 구부러지지 않았답니다.